오늘은 어떤 간증 4246번을 읽으신 성도들에게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떤 간증 4246을 읽은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문제 그 얹은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문제는 지금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각종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사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형제의 고부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부 사이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문제가 떠나가라. 나사렛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라 가라. 나사렛에서 모든 문제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질병부에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가 흐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믿음으로 가슴에 질병에 손을 얹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에 손을 얹은 자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해결력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후두암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피부의 모든 종양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폐암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자궁의 근종이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간암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폐암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질병이 나사렛 수면이 지금 시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임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머리에 임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위암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에 위암이 났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위암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SPS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치유되라. 이 시간에 모든 질병에 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머리 위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으신 분은 어떤 간증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기도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간증을 글로 쓰지 않고 짧은 설교와 함께 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길어도 잘리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어떤 간증을 글로 쓰지 않고 설교와 축도와
치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